이번에는 코주름을 규칙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모자를 떠볼게요. 차트랑 같이 보시면서 동영상을 보세요. 먼저 뜬 거는 내가 원하는 모자 길이를 거의 다뜬 상태에서 한 세네 단에 걸쳐서 코주름을 했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코주름 하는 데 단위, 여러 단위 소요되기 때문에 모자 원하는 길이의 한 3분의 2 정도만 뜬 상태에서 코주림을 할 건데, 우선 이런 단수 표시링이나 아니면 다른 색의 실로 전체 코를 4등분을 해서 표시를 할 거예요. 저는 60코를 만들었으니까 15코씩. 15코씩. 이게 7mm 바늘이 안 들어가서요. 그냥 요 밑에다가 위치만 표시할게요. 15, 이걸 이렇게 줄에다 끼워서 사용하셔도 되는데, 이게 지금 7mm 바늘로 떠서 바늘이 표시링이 안 들어가서 그냥 이 편물에다 끼웠어요. 표시링이 없으면 그냥 다른 색깔 실로 위치만 표시하셔도 돼요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코주림을 할 건데, 이쪽 손으로 할게요. 우선 한 코를 뜨지 않고 옮기고, 다음 코를 떠서 뜨지 않은 코로 덮어 씌워요. 씌워요. 그다음에 나머지 코를 뜨다가 손으로 뜰게요. 뜨다가 두 코가 남으면 표시한 위치에서 두 코가 남으면 요두 코를 한꺼번에 떠줘요. 그다음에 다시 좀 전에 한걸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. 하나를 뜨지 않고 옮기고 떠서 덮어 씌운 다음에 두 코가 남을 때까지 겉뜨기를 뜨고 두 코가 남으면 한꺼번에 이걸 지금 뜬 거를 계속해서 요 구간마다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.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. 그렇게 하면은 총 8코가 줄거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8코가 줄게 되고, 그 다음 단은 뜨지 않고 코주림을 하지 않고 한 단을 뜨고, 그 다음 단에서 다시 요 자리에서 이렇게 코주림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코주림을 한 단, 코주림을 하지 않은 단은 한 단을 계속 반복해서 코주림을 하시면 돼요.